초창기에는 교인 수도 많지 않았고 교회 수도 많지 않았고 말씀하신 대로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이 어떤 사람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나 이런 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신뢰할 만한 사람이다라는 하나의 기준이 돼 있었거든요. 근데 언제부터 이게 바뀌었는지는 뭐 정확하게 얘기하기는 어렵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종교사학에서 말하는 제도화의 경험을 하면서 다시 말하면 하나의 기성 종교가 되면서부터 흔히 말하는 이제 그런 본래의 어떤 순수성, 본질적인 차원 이런 것들이 많이 흐려지고 약해지면서 생기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게 개신교가 하나의 기독교가 신흥 종교로 우리 사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지 어떤 참신한 어떤 충격이라든지 뭐다 아시는 것처럼 신분 격차를 넘어선다든지 남녀 차별을 극복한다든지 대단히 사회 선도적인 그런 역할들을 실제로 하지 않았습니까? 뭐 교육 부분도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제도화되면서부터는 그런 초기의 어떤 정신, 종교적인 정신, 그런 정신이 빠져버렸을 때 하나의 괴물이 돼버리는 것처럼 한국 교회도 좀 그런 형태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초기의 어떤 정신, 뭐 초심, 진정성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게 되었을 때 결국에는 이렇게 본래 모습을 잃어가는 그런 측면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나안 성도가 등장한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요. 한 가지는 이제 시대 자체가 흔히 말하는 이제 포스트 모던 사회로 바뀌면서 개인주의화되는 경향들이 크게 되고요. 다시 말하면 제도적인 종교 생활을 좀 불편해하는, 그러니까 제도로서의 교회를 탈피하고자 하는 이런 경향들이 있는 것이 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 또한 가지는 사실은 기성교회에 대한 불만족, 불만, 이런 것들이 이제 표출되는 것인데, 신앙에 대한 강요라든지, 그건 꼭 목사님만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주위 성도들이나 또는 부모님이 강요하는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신앙이 아무튼 본인 스스로 어떤 선택일 수도 있고, 본인 스스로 어떤 뭐 고민의 결과일 수도 있고 한 것인데, 우리나라에선 그런 여유랄지 기다림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막 다그쳐가지고 교회를 끌고 나가고.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얘기긴 하지만 같은 공동체라고 하면서도 그 안에서 어떤 소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좀 일방 형식의 그런 얘기들. 뭐 목사님 말씀하시면 그냥 아멘 해야지 거기 저는 좀 다른데요. 뭐 이런 얘기를 할수 없는 질문이 불가능한 그런 분위기들. 제가 책에도 표현했습니다만 개신교 안에도 수많은 교단들이 있는데 우리가 뭐 이단이라고 정죄하지 않는데도 같은 교회 안에서는 뭔가 좀 다른 색깔의 신앙을 가지고 있거나 하면 아주 이상한 사람, 문제아 취급을 하고 결국 그런 것들이 이제 계속 교회 다니기 힘들게 되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신앙이 없는 사람 취급을 당하거든요. 쟤는 신앙이 없어. 신앙이 문제가 있어. 이렇게 돼버리니까 같은 공동체로서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들이 많이 생기는 거죠. 영국에서는 이제 94년도에 영국의 사회학자가 그 부제가 Believing without belonging이라고 해서 소속 없는 신앙.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유럽의 교회 망했다. 영국 교회 망했다. 교회 출석하지도 않고 이렇게 봤는데 막상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조사를 해보니까 여전히 하나님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인정하고 있고 기독교인 정체성을 가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소속 없는 신앙이라는 주제가 발전하게 되었는데 이것을 긍정적으로만 보기는 좀 어렵죠. 아무래도 이제 신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이제 사회학적인 측면에서는 공동체가 중요하거든요. 우리도 이제 교회를 중시하는데 과연 어떤 개인이 공동체를 떠나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있을까? 아무래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게 한계가 있고 또 신앙의 전수 차원에서 생각해 보면 나 혼자만의 신앙이 아니라 후손들에게,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공동체가 없는 신앙의 전수라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렵죠. 이런 측면에서 보면 어쨌든 공동체 없이 개인적인 신앙생활이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볼수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교회만 열심히 나가고 생활은 뭐 형편없고 전혀 기독교인답지 않고 이런 것들이 또 가난한 성도들이 나오는 이유가 되기도 하는데요. 이것도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출석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지만 어쨌든 공동체는 필요하다. 탈성직주의 이런 부분이 저는 좀 중요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물론 뭐 목사님들, 성직자들을 무시하자는 얘기는 결코 아니고요. 또 만인제사장론이라고 하는 것도 교회 안에서 뭐 성직자나 목회자나 평신도나 똑같다 이런 차원보다는 일상의 삶이 성직만큼이나 중요하다 이제 이런 차원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단순히 뭐 계급장 떼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가 개혁하고자 했던 당시에 좀 왜곡된 성직주의 이런 것들이 한국 교회에도 다소 뭐 어찌 보면 상당히 많이 있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평신도란 말이 성경에도 나오지 않는 표현이고 하나님 백성으로 차등이 없어야 되는데 한국 교회는 그런 것들이 거의 뭐 신분상의 차이인 것처럼 여겨지기도 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이렇게 부정적으로 작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것들이 상존하는 한 과연 공동체를 이룰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서 함께 교회의 어떤 그 주인은 물론 예수님이지만 어떤 주체적인 입장에서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데, 많은 평신도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은 우리는 교회 안에서 2등 국민이라는 거거든요. 목사님들이 1등이고 우리는 2등이 꼴찌고, 결국 우리는 목회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공동체의 주체가 되지 못한다는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긍정적인 문제의식이나 뭐 반론이나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교회 안에서 뭐 피력조차 하기 힘든, 사실 이것이 이제 가난한 성도가 나오는 주된 이유가 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이 무엇보다도 좀 극복되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듭니다.